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요약집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네, 자, 요약집 강좌고요.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자료 설계, 구조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또 절차 설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료 설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설계가 무엇일까? 네, 설계의 첫 번째 작업이다. 요구사항 분석에 있어서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분석을 했으면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 구조로 변환하는 네,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구조 설계가 있는데요. 구조 설계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이제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듈로 분해를 하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자료에 대한 흐름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설계 절차는 정보 흐름에 대한 유형을 설정하고 흐름의 경계를 표시하고 자료 흐름들을 프로그램 구조로 네, 사상시키고 제어 계층을 분해시켜서 정의하고 경험적인 방법으로 구체화시키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 설계다. 인터페이스다. 그러면 이제 서로 상호작용한다. 여러분과 세탁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죠? 버튼으로 되어 있죠? 그래, 그런 작업을 말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통신을 할까를 기술하는 과정이 됩니다. 소프트웨어와 모듈 사이, 소프트웨어 정보 생산자, 또, 소비자,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이런 인터페이스 설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모듈 사이, 소프트웨어와 정보 생산자, 소비자 사이,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사이, 이런 인터페이스 설계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할때 오류가 나타나면 뭔가 잘못 버튼을 눌러주면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를 하자. 또 오류를 회복하려면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돼야죠. 뭘 잘못했느냐라는 거죠. 자, 소리나 색을 이용해주면 좀더 의미 전달이 빠르다.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은 절대로 네,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몇번 말했니? 이거 누르라 그랬잖아. 그런 게 아니라 정중하게 말해줘야 되겠죠. 자, 절차 설계입니다. 절차 설계는 데이터 설계, 아키텍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수행되는 설계 작업이 되는 거고, 모듈이 수행할 기능을 절차적인 기술로 바꿔주는 겁니다. 프로시저 설계는 이제 그래픽 설계 표기법, 프로그램 설계 언어 이런 것들을 위해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픽 설계 표기법은 이제 그림으로 프로시저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처리 절차를 기술하는 것으로서 흐름도 또 NS 차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도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박스는 처리 단계, 네, 다이아몬드는 조건. 화살표는 이제 흐름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순차 구조, 반복 구조, 또 선택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하는 방법, 일정한 부분을 이제 반복하는 방법, 조건이면 여기를 처리하고 조건이 아니면 여기를 처리한다. 라는 거 이제 또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여기 수행, 이 조건에 만족하면 여기 수행 해가지고 진행되는 기법이 됩니다. 이게 플로우 차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순서도다라고 하는 거고요. NS 차트가 있습니다. NS 차트는 논리의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을 이용한 이제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차 선택, 다중 선택, 반복 이런 이제 제어 논리 구조를 표현합니다. 순차 구조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부터 진행되는 방식. 자, 여기는 이제 while 이 조건에 만족하면 명령을 수행을 해라. 반복 구조가 되고 조건에 만족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처리할 내용이 다르죠. 선택 구조가 되고 다중 선택 구조가 있어. 1이면 이거, 2이면 이거, 3이면 뭐 이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NS 차트에서는 고투문 없고 화살표 없습니다. 조건이 복합되어 있는 곳의 처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선택과 반복 구조. 자, 이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걸 주행을 하겠다. 다음에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코드 변환 용이하다. 단일 입구와 단일 출구로 표현이 된다. 자, 이런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계하는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설계 언어는 구조적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를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코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계화 시켜서 나아가는 방법이 되고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논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와 유사한 서술적인 표현에 의해서 프로그램 설계 시스템 검토에 사용하고 또 문서화 기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 대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구조로서는 마찬가지로 순차, 선택,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자, 구현하는 겁니다. 이제 구현 단계는 설계 단계에서 생성된 결과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계가 끝난 다음에 지금 구현으로 들어온 거죠. 설계하기 전에 여러분 뭐 했어요? 네, 분석을 했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분석이 끝난 다음에 설계로 들어왔고, 네,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네, 지금 구현으로 들어왔다 그죠.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생성된 이제 설계 명세서 문서 같은 거를 컴퓨터가 알수 있는, 컴퓨터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환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코딩 단계다, 프로그램 단계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언어, 그럼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또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의 선정 기준,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개발했던 실적, 대상되는 업무에 대한 성격, 또 개발 담당자가 그 언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은 순서, 선택, 반복 이세 가지의 기본 제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열하는 것, 선택, 조건에 만족하면 뭐를 진행하겠다, 반복입니다. 그래서 순환, 선택, 반복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복잡도를 줄여주고요, 또 유지 보수가 용이하게 됩니다. 자, 구조적인 프로그램 언어의 특징입니다. 고투문 없이 모두 프로그래밍하고 테스트하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자,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의 규칙입니다. 네, 반드시 고투문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일 입구요. 네, 단일 출구만 가지고요. 순차, 선택, 반복 세 가지 제어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잘 됐는지 테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없나 오류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검사 기법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블랙박스 테스트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잠재된 오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발견하지 못한 잠재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성능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개발하면 될까? 사용자 요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또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입니다. 화이트박스는 여러분이 흰색 천, 투명이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안에를 작동을 자세히 관찰하는 겁니다. 안에 작동을 자세히 관찰하는 거고, 논리 위주의 검사 방법이 되고, 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라는 겁니다. 자, 기초 경로 검사, 제어 흐름 테스트, 분기 테스트, 제어 구조 검사, 루프 검사, 데이터 흐름 검사.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게 뭐다라는 거 기억해주고,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거 각각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세한 내용도 한번 익혀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 경로 검사입니다. 네. 예, 절차적 설계의 논리적인 복합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기초 경로 검사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시 코드를 기초로 해서 흐름도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흐름도의 논리적인 복잡도를 측정을 하고, 자, 독립 경로들의 이제 기초 집합을 결정을 하고, 각 경로를 이제 실행을 시켜서 검사 사례를 선정을 합니다.
제어 흐름도다. 제어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노드, 원으로 표시된 거, 그다음에 화살표로 표시된 거, 네, 영역으로 표시된 거. 노드는 절차적인 명령문을 나타내는 거고, 화살표는 뭐죠?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자, 영역이다. 그러면 이제 화살표와 노드로 둘러싸인 구역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순서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요. 영역이다, 이런 이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을 영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순환 복잡도입니다.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복잡도를 측정하기, 이건 논리적으로 얼마나 복잡한가요? 라는 것을 이제 측정하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살표 수, 화살표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노드의 수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더하기 2를 해서 순환 복잡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1 빼기 2 더하기 2를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되는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4, 하나, 노드가 또 4가 돼서 더하기 2 하면 2 되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에 대한 복잡도는 이게 더 복잡하군요.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제어 구조 검사입니다. 조건 검사, 루프 검사, 데이터 흐름 검사가 있는데 조건 검사는 논리적인 조건을 검사하는 기법이 되고요. 루프 검사다. 루프가 뭐죠? 반복되다라는 거죠. 반복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실시하는 검사가 되고요. 데이터 흐름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변수에 대한 정의, 변수 사용의 위치에 초점을 맞춰서 실시하는 그런 검사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랙박스 테스트인데 블랙박스는 아주 두꺼운 검정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에를 몰라요. 그냥 바깥에서 동작을 검사하는 겁니다. 내부를 보지 않는다. 입력과 출력값을 확인해서 잘 돌아가나 기능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테스트입니다. 자, 여기에는 동치분할 검사, 경계값 분석, 원인효과 그래프, 오류 예측 검사, 비교 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각각의 세세한 설명은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단위 검사, 통합 검사, 검증 검사, 시스템 검사 이런 순서대로 합니다. 하나하나 검사하고 그걸 통합해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요구사항대로 잘 했나 검사하고 시스템에 문제 없나 검사한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단위 테스트다. 모듈이 단위로 적절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스터브가 있는데 스터브는 A라는 모듈을 테스트하는데 뭐 다른 B라는 모듈이 있어야지만이 걔가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모듈에 의해서 호출되는 모듈을 대체시키는 역할, 테스트용 모델을 뭐라 그런다? 스터브라고 한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 테스트입니다. 통합 테스트의 이제 전반적인 걸 보면은 모두를 이제 하나하나 검사했으니까 이제 통합이 되면 잘 작동이 될까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통합 검사는 비점진적 통합, 점진적 통합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비점진적에는 빅뱅 통합 검사가 있고 점진적에는 상향식, 하향식, 상향식, 혼합식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비점진적 통합 방식을 보면 이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절차 없이 모든 모듈이 미리 결합이 되어서 프로그램 전체를 검사하는 기법이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빅뱅 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빅뱅 검사는 어떤 것이냐? 빅뱅 통합 검사다라는 것은 모든 모듈은 사전에 미리 결합이 되고 전체 프로그램은 하나로 테스트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점진적 통합 방식이다. 모듈 단위로 단계로 통합해 가면서 테스트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하향식 통합 방식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합하면서 검사하는 기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향식 통합 검사의 절차는 주요 제어 모듈을 드라이버로 사용하고
주어, 제어 모듈의 종속 모듈은 스톱으로 대처한다. 대처하는 모듈이 스톱이다 라고 그랬죠. 깊이 우선, 너비 우선 방식의 통합 방식에 따라서 실제 모듈로 교체가 되고 모듈이 통합될 때마다 이게 문제 없나? 라고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오류가 발생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회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 상향식 통합 방식입니다. 상향식 통합 감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검사하는 기법이 되겠고, 상향식 통합 검사 절차는 하위 모듈을 클러스터 단위로 결합을 합니다. 검사 사례 입출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작성하고 또 클러스터를 검사합니다. 드라이버를 제거하고 클러스터는 프로그램 구조의 상위로 이동하면서 결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혼합식 통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향식 통합과 하향식 통합을 합해가지고 최적의 검사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검증 검사입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켰나? 라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형상 검사, 알파 검사, 베타 검사가 있는데요. 형상 검사다라면, 필요한 모든 사항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검사하는 거고, 알파 검사는 여러분 내부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내부 직원들이 개발자와 함께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 됩니다. 베타 검사는 이제 외부죠. 일반인들이 테스트하고 개발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 문제점이 없나? 라고 테스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검사입니다. 네,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해당 컴퓨터 시스템에 완벽하게 수행되는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 검사, 보안 검사, 강도 검사, 성능 검사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복구 검사는 뭐냐면 일부러 여러 가지 경험을 주어서 일부러 실패하게 해가지고 얘가 복구가 잘 되나 확인하는 것이고요. 보안 검사는 뭐냐면 부적당한 침투가 있었을 때 시스템을 보호하나 라고 보는 거고요. 강도 검사다 라면 비정상적인 양,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는 것. 성능 검사는 뭐냐면 실시간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유지 보수입니다. 일명 AS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고장 없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걸 유지 보수다 라고 합니다.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중 굉장히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려면 시험 용이성, 이해성, 수정 용이성, 이시성 등이 고려해야 되고 유지보수가 잘 되어야지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겠죠. 자, 유지보수는 수리보수, 적응보수, 안전화보수, 예방보수 이런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지보수 유형, 수정, 적응, 완전화, 예방보수 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수정보수다라는 거냐면 이제 검사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거고요. 적응보수다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냐라는 거고, 완전화보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개선해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걸 수행해주는 활동이 되고요. 예방보수다, 미리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냉장고 하나 산다, 10년, 20년 쓰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이제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노력, 비용이 투입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서화 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사람이 AS를 이제 끝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또 개발자가 이직을 해버린 경우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변경된 문서를 반드시 뭐를 하자? 문서화를 해야지 잘 유지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객체 지향입니다. 객체란 무엇일까?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관련된 동작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 되겠고요. 객체 지향 설계다라는 것은 객체 지향 기술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실세계를 컴퓨터 세계로 이제 분석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객체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보면은 데이터와 연산을 결합한 것이다 라고 하고요. 메소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실행해야 될 구체적인 연산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다라는 것은 객체들을 묶어가지고 공통적인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새로운 객체를 특별히 인스턴스다 라고 합니다. 메시지입니다.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이제 수단이고 객체한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또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기법 중에서 캡슐화가 있습니다. 캡슐화 하면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냐면 정보 은닉을 생각을 하세요. 외부에 숨기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밖에 드러내고 나머지는 이제 숨겨버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상속입니다. 상속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속성을 하위 개수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받으면 어때요? 제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사용에 대한 걸 증대시키는 개념이 되겠고 추상하다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해버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에만 중점을 두어서 상세한 내역은 없애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형성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기법의 그 네 가지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방법론이다. 시스템이 있으면 이걸 객체를 추출을 하고 종류별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설정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객체지향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분석을 럼바우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이런 그래픽 기법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이 있는데 자, 객체 모델링이다 하면 이제 객체 속성 연산 이런 식별 또 객체 간의 관계를 정의해서 객체도를 이용한다. 또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동적 모델링은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이제 나타내주는 과정이 되겠고, 기능 모델링은 자료 흐름도를 이용해가지고, 다수의 프로세서들 간의 처리 과정을 표현한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럼바우 외에도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객체지향 분석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을 구현을 하는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입니다. 객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에 가깝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가까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조작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쉽고 재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 객체를 기반으로는 언어, 클래스 기반, 객체지향성 언어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자, 객체지향 테스트입니다. 네, 클래스 테스트, 통합 테스트, 확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화된 클래스나 객체를 검사하는 것이고 통합 테스트는 몇 개를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에서의 검사고 확인 테스트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 여부를 검사하는 거고요. 시스템 테스트는 모든 요소들이 적합하게 통합되고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자, 객체지향 모델링 언어를 UML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형과 기호를 사용하는 우리가 9개의 다이어그램 중심의 표기법이 이렇게 종류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유즈 케이스다. 유즈가 사용자죠. 사용자 중심으로 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계산기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전원을 켠다, 시작 버튼을 누른다, 전원을 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라는 거죠.
넌 이제 레스토랑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뭐 하느냐? 주문한다, 식사한다, 음식값 지불한다. 종업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문 접수, 주문 내역 전달, 음식 서비스. 요리사의 입장에서는 요리 내역, 또 음식을 요리한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에는 이렇게 시스템 범위, 유즈 케이스, 그다음에 액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에는요, 예, 또 연관, 의존, 일반화가 있고 또 의존 관계는 포함, 확장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관계다라고 한다면 유사한 유저 케이스들을 모아가지고 추상화한 유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확장 관계다라는 것은 확장 기능 유저 케이스, 확장 대상 유저 케이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가 되겠고 포함 관계다. 하나의 유즈 케이스가 다른 유즈 케이스의 실행을 전제로 할 때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연관 관계다. 유즈 케이스와 액터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정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순서 다이어그램이다. 객체 간의 작용을 순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메시지가 발생하는 순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수직 방향은 시간을 나타내고 수평 방향은 상호 작용을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상태의 다이어그램입니다. 단일 객체의 상태 변화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객체의 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가 상태로 파악돼야 되고 객체는 파악된 상태를 이해의 상태로 가질 수 없고 객체는 파악된 상태들 외에 상태를 가질 수가 없다. 객체는 특정한 순간에는 오직 한 상태로만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탁기가 세탁 중이냐 건조 중이냐 세탁 중이면서 건조 중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액티비티 활동입니다. 활동 사이의 제어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도 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순서에 지켜서 일어나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지 소프트웨어 재사용, 다시 사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재사용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재사용을 할까? 재사용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갖다 쓰기 때문에 개발 시간과 비용이 감소가 되죠. 한 번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던 거기 때문에 품질이 향상이 되고 또 그거를 개발할 시간을 단축시켜서 생산성을 증대시켜주고 또 다른 사람은 이걸 개발할 때 이렇게 했구나라는 지식에 대한 공유, 프로젝트를 실패할 위험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재공학입니다. 네, 재공학은 기존 시스템을 새로운 요구에 맞도록 소프트웨어 성능을 향상시켜서 보다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 재공학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성, 생산성,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공학도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자, 이 재공학에는 분석, 재구성, 역공학, 이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학에 대한 개념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이란 무엇일까? 기존 소프트웨어를 확인을 하고 소프트웨어 동작을 이해하고 재공학 대상을 선정하는 활동이다. 재구성이다 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능은 변경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형태에 맞게 조금 수정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의 버튼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뭐 왼쪽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개념이죠. 역공학입니다. 기존 소프트웨어를 분석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처리 과정을 분석하고 설계 정보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식이다. 기존 소프트웨어를 다른 운영체제나 다른 하드웨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역공학입니다. 네, 기존 소프트웨어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걸 분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 정보를 재발견해서 다시 만드는 작업입니다. 개발 단계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존에 개발된 시스템의 코드나 데이터로부터 이제 도출해내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역공학이 필요하면 기존의 네, 시스템의 유지 보수가 어려운 거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시스템은 왜 뭐가 좋아서 이렇게 오래 유지가 되고 있을까 분석을 해보자 해서 다 뜯어보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점은 뭐냐면 이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 다 뜯어봐야 되니까 분석을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유지 보수를 이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과 일치하는 문서를 생성을 해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자동화 도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시키는 작업이다. 우리가 이제 문서 작업할 때는 이제 아리한글, 뭐 MS 워드 그렇게 쓰듯이 자, 케이스는 자동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드웨어 제작 과정에 이용이 되다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의 좋은 점,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기, 뭐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막 계산 작업이 있는데 그걸 엑셀로 하면 금방 끝나는데 종이에다 손으로 하면 어때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을 시켜줍니다. 자, 품질을 향상시켜주고 또 재사용이 가능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간편화, 또 문서화에 대한 표준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가격은 처음엔 고가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드웨어처럼 스스로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엑셀에다 여러분 치고 버튼 누르면 결과 나오듯이 분석가에 대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자, 수정이 용이하고 정확하고 유지 보수 간편하고 재사용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케이스를 분리하면 상위 케이스, 하위 케이스, 통합 케이스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상위 케이스에서는 요구 분석과 설계를 지원하고 하위 케이스에서는 이제 코드에 대한 구현 검사를 합니다. 통합은 개발 주기 전체 과정을 지원합니다. 케이스의 네 가지 구성입니다. 네, 상위부, 네, 하위부, 중위부.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상위부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부분, 중위부는 이제 처리하는 부분, 후위부는 이제 출력하는 부분, 다중 정보는 이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에 대한 종류,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보면 되고 비용 측정 도구만 하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 요구 분석하는 자동화 도구, 다음에 세계 도구, 통합 도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